오늘도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 강좌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루하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세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예비고3 화법과 작문 특강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즉 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화법과 작문 관련해서 몇 가지 팁 또는 스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수업, 즉 화요일날 마지막 수업처럼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을 하고 화작, 즉 화법과 작문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어차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질의응답으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할게요. 수업하기 전에 심심하니까 잠깐만. 아, 여기 없다. 여기 없네. 어쨌든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넘어가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것처럼 얘들아, 화법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 화법에 실제 같은 말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라고 했고, 문단 표시는 당연히 먼저 해놓으셔야죠. 그리고 문단 표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셨을 때 괄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괄호가 의미하는 바는 지난 시간에 수없이 말했으니까 구태여 먼저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물음표가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물음표. 그래서 물음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데 있어서 문단 표시할 때 확인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1번 문제 바로 첫 번째 문단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가장 많은가요? 그럼 결국 여기서 청중의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될 거야. 거기 답이라고 나와 있죠. 답을 듣고,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 그러면은 발표자는 독자들이 또는 청중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네. 그럼 왜 사람들은 볼펜을 애용할까?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의 화제, 소재, 제재가 나오죠.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분석했고, 1번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발표 대상 종류 열거하고 있고 장점이 나온다. 청중의 대답 예상하고 질문에서 화제를 제시한다. 경험을 이끌어내서 관련된 내용 설명한다. 신뢰성을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가지고 온다. 발표 대상 특징을 부각하려고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핵심 어구 밑줄 쳐놓은 상태에서 2번과 3번은 상식 또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경험이 될 거야. 왜냐면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랑 경험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도입부에 나와. 왜냐면 발표에 화제를 제시하는 것을 중간 부분에서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도입부에서 화제를 제시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될 거고,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이유도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도입부를 살펴보시면 정답을 추출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바로 도입부 갈게요. 여러분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많으신가요? 질문 던졌죠.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더군요. 이 부분을 통해서 2번은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볼펜에 대해서 또는 볼펜이 왜 널리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할 테니까. 그리고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도입부라고 했으니까 뭐 후하게 쳐줬을 때 이 문단까지 보세요. 먼저 볼펜을 쓸 때 종이가 찢어지거나 볼펜 끝이 망가지는 일이 적습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 부분이 있죠. 그럼 결국 글씨를 쓸 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청중들이 경험한 내용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왜 볼펜을 애용할까? 그리고 볼펜이 많은 것, 이런 것들도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면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3번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지금부터 갈게요. 제가 형광펜을 체크를 누락시켰는데 인용하고 있다 해서 인용이라는 글자 체크해 보실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스킬적인 부분을 떠올려 봅시다. 인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그럼 인용이 나오면 따옴표가 나오거나 도서를 인용했을 때는 인용, 도서명, 기호라고 괄호가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냐? 이거 뭐 XXX 박사, 뭐 연구소, 기관 또는 뭐뭐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식으로 인용된 단서가 나온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결국 4번 문제는 이러한 장치들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문단 표시하면서 빠르게 읽었을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전문가의 견해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끝나겠죠.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상식과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2, 3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시고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4번에 적용을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1번과 5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소화하고도 정답률을 또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될 겁니다. 수능인데도 결국 스킬은 적용된다. 2번 갈게요. 다음은 위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다. 이것도 마찬가지 스킬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매체 자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건 첫 번째, 괄호를 찾아라. 왜냐면 이 괄호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청각 매체, 즉 자료를 나타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준 비언어적 표현을 나타내는 게 괄호라고 했잖아. 그래서 괄호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발표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이유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괄호 앞뒤 문맥을 확인하라고 했어. 그림 봐봐. 자료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죠. 이 그림만 보고는 우리가 어떤 걸로 활용할지 시간만 잡아먹는 문제야. 배점은 3점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스킬을 적용하면 금방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갈게요. 일단 자료 1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자료 2는 두 개가 있고 자료 3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자료 1이 제일 먼저 해결될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선지를 두 개 구성하고 있는 자료 2와 자료 3을 먼저 분석하시면 마찬가지 시간 단축이 될 거야. 그럼 자료 2번 먼저 갈까? 자료 2를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라고 하는 게 구른다. 이 과정에서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으며 글씨가 써진다. 그러면 이 자료 2가 정확히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자료 2번은 볼펜이 또는 볼펜으로 글씨가 써지는 원리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자료 2번 관련해서 보기가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볼펜의 제작 과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틀렸겠죠. 무조건 틀렸겠죠. 그리고 글씨가 써지는 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맞을 거야. 그건 똑같이 자료 3을 가리키며 볼이 빠진 경험이 있죠 라고 말하면서 자료 3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결국 볼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볼이 빠지는 문제를 정밀한 기술로 보완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자료 3번 보시면 볼펜의 볼을 고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 맞겠죠. 볼이 빠지지 않는다 같은 말, 볼이 고정된다. 하지만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틀렸을 거야. 됐어? 그러면 오른쪽에 4번 먼저 볼까요? 볼펜에 볼을 정밀하게 가공한 절차? 지금 밑줄 친 거 봐봐. 절차 나와? 안 나와? 단계적 나와? 안 나와? 결국 절차가 단계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과정과 관련된 건데 방금 앞뒤 문장, 앞뒤 문맥을 파악했을 때 과정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이러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아까 봤던 자료 2번 마무리 지을까? 볼이 있는 부분의 단면을 확대하여. 그림 보세요. 단면이 확대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이 뭔지 몰랐다고.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는 원리를 보여준다. 그 원리라고 하는 키워드, 원리라고 하는 활용 이유 동일하게 활용이 될 거고,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는다 같은 말,
글씨가 써진다가 될 거야. 그럼 정답은 몇 번으로 끝나요? 3번으로 끝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괄호를 바로 밑줄 쳐놓고 앞뒤 문맥 파악하면서 매체자를 적용하면 시간 단축의 지름길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문제를 가야 되는데 이걸 봐야 돼. 기억, 청중의 질문을 듣고라고 나와 있지. 그럼 뒤에 걸 보자. 항상 뒤에 단서가 나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의 섬유관음소가 대롱 역할을 하고요. 펜 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문에 대해서 발표자가 하는 답변이지. 그러면 다음 3번 문제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청중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발표자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방금 뒤에 나와 있는 이 발표자의 대답을 듣고 3번 문제 볼게요.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결국 키워드 모세관 현상 종이의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다. 이건 방금 제가 하늘 색깔로 형광펜칠 했던 데 나와 있던 문장이죠. 또 단순하게 볼게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색에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굵기와 필기할 때 힘을 들리는 정도 없죠. 4번 힘들이지 않게 글씨를 쓰려면 어떤 형태의 펜촉 없죠. 지우세요. 마지막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과 같은 역할은 하늘색 밑줄 친 데 있잖아.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팁이야. 스킬이야. 대답에 근거가 없는 3번과 4번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하늘색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쉽게 필기할 수 있다. 모세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럼 얘를 적용시켜 보신다면 정답 1번. 만년필 외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년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만년필 외적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정답을 생각하고 2번을 지워도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대롱과 같은 역할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역할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5번을 지우시면 정답은 쉽게 1번이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 하나의 스킬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 답변에는 질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야. 질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했겠지. 상식적으로 A라고 하는 걸 물어봤는데 A를 말해야지 B-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은요 저랑 몇 번 문제를 보실 거냐면 7번 문제를 볼 거예요. 7번 문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요. 갈게요. 새로운 문단을 이어쓴다. 뭐 한대? 친구가 조언할 거래. 그럼 이거 뭐니 얘들아? 장문.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장문에서 조건 주고 조건에 따라 표현하는 문제 있었지. 형식 조건, 내용 조건, 내용 플러스 내용 조건. 그 문제입니다. 같이 가볼까요? 1문단에서 제시한 첫 번째 물음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너의 입장이 나와야 돼. 끊어. 첫 번째 조건 A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2문단에 썼던 두 단어 활용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그러면 이거는 B라고 가정할게요. 이 문제를 똑똑하게 푸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아마 이 표시는 돼 있을 거야.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조건이다. 이것 때문에 체크가 돼 있을 거고 여기서 가장 현명하게 푸는 친구는 이겁니다. 이 문단에 나오는 두 단어를 활용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어. 그럼 여기서는 A 먼저 적용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두 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B를 먼저 적용하는 게 좋아. 그럼 앞에 보자. B. 두 번째 문단이죠. 1문단, 2문단이니까. 인공지능은 삶을 편리하게 돕는 도구일 뿐이다. 인간이 만든 도구인 인공지능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 도구일 뿐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이 인간을 판단한다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 그럼 이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관계를 드러내는 단서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체와 객체가 있는지를 보면 돼. 예를 들어서 갈게요. 두 번째 문장 보자. B문장이죠.
인공지능과 의사정보 사회적 관계형사 불가능? 주체격차 없네요. 지워. 2번 비문장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길 없죠. 지워. 3번 객체는 있어. 하지만 뭐가 없어? 주체가 없어. 지워. 4번 주체 있어. 객체 있어. 일단 정답은 고르지 마시고 이거는 비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적어놓으세요. 5번 인간은 인공지능과의 소통을 통해 주체는 있어. 뭐가 없어? 객체 없어? 그럼 정답 A 분석 안 해도 몇 번이야? 4번 이런 문제 유형은 처음 보는 거고 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스킬적인 측면을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어서 푼 문제야.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아무리 조건이 나오는 문제라도 조건을 조금 더 확실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하세요. 어차피 시간 싸움이야. 됐죠? 그리고 파작 특성상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또 활용되진 않아. 계속 새로운 지문이 나온다고. 그래 너희들이 점수가 등락이 있는 게 맨날 고민이고 관건이잖아. 그 부분 관련해서 보여드린 거고 헷갈릴 수 있고 많이 연습이 필요한 문제 갈게요.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 얘들아? 자료 수집 및 활용.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랬어? 위에다 적을게. 1번 자료에 나오는 핵심을 찾아라. 2번 1번부터 5번이라고 말하는 선지가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글을 쓰게 되는 장문 상황과 합치, 합치라고 하는 건 관련성이라고 했죠.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이거 제대로 습관 잡히면 시간 단축의 지름길이라 되게 좋아요. 갈게요. 자료 1번의 중심 내용 먼저 파악합시다. 표준어 사용자가 지역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이래요. 이건 누구의 느낌이야? 표준어 사용자의 느낌인데 평범하고 친근하다라고 하는 비중은 줄었고요. 불편하고 어색하다라고 하는 비중은 늘었고요. 별 느낌 없다라고 하는 것도 늘었고요. 모름과 무응답은 되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게 증감이 있는지 체크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자료 2번 전문가의 인터뷰 방언 사용 지역에서는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나 표준어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연히 관공서나 학교라고 하는 건 공적인 상황, 즉 같은 말,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일반적이었을 거야.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와요. 아무래도 표준어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거는 인식적인 측면이네요. 인식적인 측면. 됐어? 그럼 여기까지 자료 분석이 됐을 때 여기서 또 하나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방법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A. 그럼 이 A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A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 읽으셨을 테니까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A에선 뭐가 나오냐면 지역 방언이 사라지는 이유가 제시가 되고 이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A 요약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 첫 번째는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중매체 때문이다. 그러면 A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중간에 나오는 화법과 장문 주의 깊게 볼 거고 장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장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파악됐더라면 이 지문을 꼼꼼히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A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아래 내려갈게요. 자료 1. 장문 자료 1이 마찬가지 두 개고 자료 2가 두 개고 자료 1과 2가 공통이네요. 그럼 갈게요. 순서대로 가도 되겠네. 물어보는 자료의 문항 비율은 똑같으니까 지역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의 비율과 부정적 느낌의 비율 변화 양상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봤잖아. 긍정적인 건 내려가고 부정적인 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반된다는 점에서 이 앞부분까지 맞는 말이 되겠지. 그게
지역 방언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이에요? 아까 A 부분에서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위에 밑줄 칠 거야 잘 봐. 노란색으로 인구 집중과 대중매체 영향이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자료 활용할 건데 무관심이 원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얘들아 이거야. 장문 상황과 관련성이 떨어지죠. 1번이 틀린 이유는 장문 상황과 관련성이 낮죠. 자료 1번. 지역 방언 사용자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의 순위가 변화 없다는 것은 결국 변화는 순위상 변화는 없어요. 증감은 있지만 여전히 1, 2, 3, 4등이었고 여기도 1, 2, 3, 4니까 변화는 없어요. 변화 없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 방언 교육 정책이 원인이야?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어? A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인구 집중과 대중매체 영향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마찬가지 장문 상황과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문제가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얘들아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뭐가 다른 거냐면 자료 해석이 안 된 거야. 우리가 자료 핵심 첫자라고 했을 때 방언사육 지형에서 즉 방언을 사용하더라도 관공서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가 높은 비율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구분해서 사용한다라고 언급할 필요성은 없겠죠. 4번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핵심 제대로 파악했고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표준어를 쓰려는 태도를 원인으로 추가해야 되겠군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 지역 방언이 사라지는 이유가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A 부분에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도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뭐 대중매체가 지역 방언의 편향성을 원인으로 한다 이건 연관성이 없겠지. 사람들이 대중매체를 접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른쪽 부분 볼게요. 고쳐쓰기. 장문에서 고쳐쓰기는 단골 출제 문제라고 했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점검을 했는데 고쳤고 즉 점검을 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B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1차로 고쳤고 1차로 고친 다음에 또 점검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재점검 과정을 통해서 2차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면서 뒤에 보려면 너희들 헷갈린다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일단 1차로 고친 글과 2차로 고친 글에 이거 스킬 있다라고 했지 얘들아. 뭐라 그랬어? 수정, 전, 후 달라진 걸 체크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B가 틀린 건 지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가자. 지역방언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죠. 두 번째 문장 여기까지, 세 번째 문장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 동일하네요. 두 번째 문장 동일하네요. 그러면 결국 1차에서 2차로 올 때 사라진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야. 가운데 두 번째 문장.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지역방언이 소중하니까 관심을 갖자지 우리의 언어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방언 언어무산 자산이야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부터 지역방언을 보호하자지 세계에 알릴 수 있으니까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해야 돼. 이건 아예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라고요. 한편의 글을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하나의 글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었냐면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는데 갑자기 갤럭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아이폰을 홍보하는 글에서 통일성 또는 전체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라서 통일성을 위배하는 글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똑같이 적용시켜 보시면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갈게요.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까 삭제할게. 통일성에 치는 문장이 있으니까 삭제할게. 의미 중복 아니고 부적합한 밤하 표시 아니고 중복된 내용이 삭제가 아니죠. 3, 4, 5번 지우세요. 이 B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헷갈리게 하려고 출제한 거야. 그럼 뭐 봐야 돼 얘들아? A 봐야 되겠죠. 그럼 A 볼게요. 아 위에 1차 고친 글. 그럼 B를 잠깐 보자.
지역 방언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 문화 자산이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장되겠죠. 시급하다. 사라져가는 관심에 귀를 기울이자. 어차피 빼는 문장은, 통일성을 위배한 문장은 볼 필요 없으니까 남아있는 글만 보자고. 그러면 지금 이 글은 주장이 있고 뭐가 없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없죠. 그랬더니 아래 보세요. 지역 방언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 문화 자산이다. 지금 제가 초록 색깔로 밑줄 친 얘와 이 부분은 원래 있던 부분이야. 그럼 수정 전후라고 했으니까 달라진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여기죠. 그럼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라고 한 이 부분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 문화 자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가 되는 거야? 근거가 되겠죠. 그럼 1번에 뭐가 나와? 근거. 완결되지 않았다. 연관성 없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왔다 갔다 보면은 이 A를 고르는데 얘들아 시간이 엄청 걸릴 거야. 선생님 이 문제는 시간 어떻게 줄여요? 라고 물어볼까 봐 말하는 건데 이 A 부분은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문제 앞에 넘겼다가 뒤에 가고 넘겨가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1차 고친글, 2차 고친글, 재점검. 여기를 바탕으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B와 관련된 거에 OX를 먼저 선별하세요. 그게 시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은 발표래. 또 발표 나왔어. 단골이네, 단골. 지겹다, 그지? 그러면 우리 매번 하는 것처럼 문단 표시를 촥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죠? 문단 표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질문 던질 거. 어떤 거 던질 거야? 얘들아, 물음표 나왔어. 또 어딨어? 물음표 나왔어. 물음표 나왔어. 또 물음표 나왔어. 내가 빼먹은 것도 뭐 있어요 얘들아?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그렇지. 가로 나왔어. 가로 나왔어. 가로 나왔어. 가로 나왔어. 또 선생님 이게 바로 그거 아닌가요? 인용도서 표시. 인용도서 표시. 그리고 따옴표. 따옴표. 또 뭐가 있을까? 팁을 적용할 수 있는 단서들. 여기 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체크한 것들이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단서들이죠. 아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바로 문제 갈까 얘들아. 오른쪽.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중에게 질문해서 발표 내용에 관심 유도, 출처 언급, 신뢰성 높인다, 공유했던 경험 주고 목적 밝힌다,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 설명해서 이해를 돕는다, 청중의 반응 확인한다,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한다. 그럼 상식적으로 또 가자.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한다. 어디? 마무리. 왜냐면 당부하는 부분이니까. 청중의 반응 확인한다. 어디 볼 거야? 괄호 봐야지. 계속 강조하잖아. 그쵸?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다. 당연히 상식과 논리를 적용하시면 1, 2문단에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문단이 너무 짧아 얘들아. 그래서 2문단까지는 도입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었죠.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거는 정보 전달하기 위한 글이 되겠죠. 화제 파악을 제가 빼먹었네요. 여러분들은 빼먹지 않으셨기를. 화제가 나왔다라고 봐도 되고요. 목적이 제시되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목재가 아니죠. 목적이요. 갈게. 청중에게 질문한다. 근데 우리 물음표 찾았는데 얘들아, 물음표의 위치가 이번 글은 도입부,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굉장히 위치가 다양하죠. 그럼 내가 막 항상 강조하잖아. 항상 강조가 아니죠. 첫 번째 강의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스킬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물음표를 찾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질문을 찾았다라고 해서 바로 맞고 틀리다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질문의 목적까지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고, 질문의 목적은 그 질문이 어디 있는지 그 질문 위치에 따라서 다를 거야. 그러면 1번을, 그러니까 문제를 빠르게 스캔했을 때
1번을 단시간에 해결하기 좀 애매할 수 있어. 그럼 2번 먼저 가자. 출처를 언급하여. 출처 스킬 이미 우리 스킬 썼지. 보라색깔 형광펜으로. 그럼 결국 성종실로 봉사도 광해군 일기 반발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반발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그럼 신뢰성을 높이고 일단 당연히 맞겠죠. 됐어요?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아까 왔다 갔다 그래 미안해 얘들아 정신이 없어서. 예산대를 알기 위해선 산대를 알아야 되는데 산대라고 하는 건 산모양이 큰 무대이다. 4번 나왔죠. 지우고 5번 먼저 해결하자. 반응을 확인하면 괄호 밑줄 친 거 보세요. 괄호 중에 청중의 대답을 듣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응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청중에게 바라는 바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찾아봐요 바라는 바가 되겠죠. 5번도 맞는 말이 될 거야.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시간 단축용이고 마지막 시간 단축 포인트 청중과 경험했던 경험 이거 항상 어디 나와? 도입부에 나오겠지. 근데 이번에는 너무 도입부 1문단이 짧으니까 2문단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1문단 2문단 공유했던 경험 나와요? 안 나오죠. 틀렸어. 선생님 이거 왜 도입부로 보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야 잘 봐. 발표 목적을 밝히고 있다며. 내 발표 목적 아까 어디 나왔어? 본문 보세요. 저는 전통국가 관련된 문화유산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목적이잖아. 근데 없으니까 4번은 틀린 거라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정답 3번이지 얘들아 미안해. 어우 정신이 없네. 정답 그래서 3번이요. 죄송합니다. 정답 그래서 3번. 얘가 없으니까.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발표 목적은 있어. 하지만 공유했던 경험이 없는 거야. 목적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어우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면 여기서 2, 3, 4, 5번은 스킬 5번은 글 분석. 상식적으로 글 분석하는 1번 먼저 보실래요? 2, 3, 4, 5번 먼저 보실래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내려가서 2번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발표에서 자료 나왔네. 이거 뭐하라 그랬어? 자료 나오면 애들 항상 핵심 파악 핵파라고 적어야지. 그리고 앞뒤 문파 앞뒤 문맥 파악 저기 귀찮아서 미안해. 그럼 가자. 아 그림 잠깐 볼까요? 이 문제는 근데 좀 다르게 봐야 돼. 자료 1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린 것 같아. 그리고 자료 3 보시면 바퀴 나와 있고 구조 나와 있어서 좀 자세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자료 2번 보세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걸 일부 확대했는데 이게 예산되어 있는 인형들이 되겠죠. 그럼 인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 이 정도는 잡아야 돼. 이 문제는 이 정도 잡고. 왜 그러냐면 기억 보세요. 가자. 예산되어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봉사도에 찾을 수 있는데 자료에 담겨져 있어요.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게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되어 전체 모습입니다. 전체 모습. 그럼 기억과 관련된 부분 갈까요? 1번과 2번 예산대 제작 과정 안 나와요. 제작 과정 안 나오지. 그냥 구체적인 모습만 나올 뿐이야. 2번 구조? 구조 안 나오지. 왜 안 나와? 예산대의 전체 모습을 말하는 거지 구조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예산대에서 인형극을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지 구조 아니니까 1번 2번 지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집중적으로 볼 거라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면서 정리하신 분들은 좀 해설이랑 다를 겁니다. 됐죠? 그럼 니은 갈게요. 인형들을 알아볼까요? 수레바퀴 바로 위에 선녀 인형꾼, 낚시꾼 인형, 원숭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작아서 안 보일 테니 확대해 드릴게요. 그럼 결국 이 그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형을 확대한 그림이 될 거고 선녀 인형은 뭘 했고 낚시꾼은 뭐 했고 원숭이는 뭐 했습니다. 2번 갈 3번 갈게요. 니은과 그랬는 거. 예산대의 유래? 이건 유래랑 연관성이 없죠. 인형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인형의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떤 거 제시하는 게 좋아 얘들아? 니은 제시하는 게 좋겠지. 그죠? 자료 2, 니은의. 마지막 디귿 갈까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아랫부분에 수레바퀴 내부 구조 재현.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자료 3이라고 하는 건 예산대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 설명하기 위해서 디귿을 자료 3에 활용한다.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괄호 앞뒤 파악하기. 중요한 스킬이 적용되는 문제. 점점 이제 화작은 스피드가 붙을 거야. 왜 심지어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숙제하는 시간도 나올 겁니다. 할게요. 발표한 다음에 청중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 그럼 잘 봐. 이거는 발표자의 뭐가 되는 거야? 답변이 될 텐데 바로 전 수업에서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쪽팔려. 누군가 질문하고 답변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답변에는 질문에 키워드가 들어갈 거라고. 왜냐하면 A를 물어봤으면 A를 대답해야 된다니까?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이 답변을 뭐 하면 되냐고 분석하세요. 일단 갈게요. 신선의 세계에서는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간과 동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 존재들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상향 속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가 되겠죠. 그럼 아래 보세요. 조건 두 개 나왔지. 조건 두 개 나오면 뭐 해야 돼 얘들아? 앞문장 뒷문장 앞에 조건 뒤에 조건 분석해야죠. 문장이 두 개는 아닌데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한 거야. 그럼 갈게요. 일단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의미와 관련된 거니까 의미라고 하는 거를 보세요. 상징도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관련성은 필요 없을 거고요. 공연 필요 없고 다른 그림 필요 없고 3, 4, 5 줄어들죠. 그럼 결국 이어서 볼게요.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여러 인형과 관련된 종류가 될 테니까 정답 몇 번? 1번. 전통극 무대의 상징적인 의미. 이건 전통극 자체에 대한 질문이지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고 있는 인형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서 몇 번으로 갈 거냐면 8번으로 갈 겁니다. 8번. 8번 문제는 잘 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올 거야. 일단 작문 과제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같은 말로 작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작문 과제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주제, 목적, 독자, 그리고 이 8번부터 10번까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읽을 필요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체가 나온다면 매체까지 파악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럼 주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그러면 그러면이 아니라 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예상 독자가 된다. 됐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9번 문제 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글쓰기 계획을 물어보면 항상 작문 상황을 우선 떠올려. 주제를 구체하기 위해, 글의 목적 강조하기 위해, 목적 분명히 하려고, 이해 돕기 위해서,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럼 갑시다. 글의 주제가 뭔지 알고 목적이 뭔지 알고 그러면 뭐 독자의 예상 독자가 누군지 알고 관심이 뭔지도 대략적으로 아실 테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끊어 보시고 어떻게 푸시면 빨리 풀 수 있냐면 이 글의 주제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자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상식적으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와주겠지. 됐어? 그런데 3번 보세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여기까지는 방법적 측면이니까 맞죠. 근데 방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제시할까?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틀렸고. 확증 편향의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한다. 뭐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나눈다. 예를 든다. 그럼 이 예시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을 거고 학교 학생들이 벌어진 논쟁을 제시한다. 결국 여기서는 1번과 2번, 4번, 5번은 글 분석이야.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주제라고 하는 게 말하고자 하는 바니까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앞에 거를 보기 전에 또는
좀 겁이 나서 모든 걸 분석하고 싶은 친구들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3번 같은 문제는 바로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하나 적용할게. 한 가지 더 가자. 예상 독자가 누구였어, 얘들아? 아, 이거 빼먹었다. 이것까지 할 수 있는데. 스킬로. 확증 편향. 죄송합니다. 글씨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의, 개념이, 생소한게 예상 독자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사회적 쟁점을 놓고 논쟁을 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걸 무엇을 말하냐면 사회에서 찬반이 나누어지는 것을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데 확증 편향의 개념이 몰라도 사회적 쟁점을 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 100% 신뢰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60%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5번 같은 경우에는 쓰실 때 좀 생각을 한번 더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고 9번 같은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보기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글을 쓴데 그럼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보기 분석이 중요해. 보기 분석. 그럼 보기 갈게.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동설이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지만 당시 과학계. 그럼 과학계라고 하는 건 뭐가 되더라? 집단이 되겠지. 천동설을 지지했기 때문에 갈릴레이의 거듭된 증거 제시. 그럼 이거는 상대적으로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거부하였다. 지동설은 죽고 나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국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의 사실 또는 올바른 인식을 잘못된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보기가 될 거야. 그럼 이 부분을 가시면 결국 여기서 키워드는 또는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집단과 개인이거든요. 자신의 주장과 자신 나왔죠. 집단 구성원과 나왔죠. 집단 나왔죠. 뭐 자아 정체성? 뭐 이 정도? 그럼 이걸 바탕으로 키워드 관련해서 또는 연관 핵심어 체크하신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 여기서 갈릴레이가 저 주장이 일치했어? 연관성 없죠. 보기와 1번의 연관성이 없고요. 2번 집단 구성원과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즉 당시 과학계에서는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의 착오가 늘어났지. 틀렸고 3번은 아예 연관성 없고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하는 건 보기에 연관성이 떨어지잖아요. 4번 집단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거치더라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왜? 증거 무시했잖아. 증거를 제시하면 한 번쯤 봐줄 필요성이 있지만 증거를 무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죠. 확증 편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자인데 4번, 그 5번을 고른 사람은 주제 파악 안 한 거예요. 장문 상황. 10번 고쳐쓰기입니다. 또 나왔네. 고쳐쓰기 시간 단축 용도로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안 하겠죠. 갈게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해. 미안해. 즉 틀릴 수도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떠올려봐.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의사결정이 역효과를 초과할 거다. 얘들아 좀 글을 읽어봤으면 여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의사결정이 역효과를 초래한다? 확증 편향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이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지. 됐어? 그럼 얘가 첫 번째 문장에 주장과 관련된 근거가 될 거고 얘가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거.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럼 갈게. 바로 끝나요. 아, 아니다. 아, 다시 갈게. 얘들아 미안해. 첫 번째 문장 A, 두 번째 문장 B, 세 번째 문장 C. 됐어? 그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일단 읽다 보니까 C, 세 번째 문장이 말도 안 돼. 그랬더니 통일성에 벗어나니까 삭제하는 게 어때? 맞는 말이지. 바로 지우고 두 번째 3번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에 문장과 유사하니까 읽어보세요. 즉,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유사한가요? 뭐 유사하다고 느껴진다면 일단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때? 라고 나오죠. A 보세요. 반대 입장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찰스 다윈은 이라고 나오면서 유명한 사람도 나왔고, 그럼 결국 여기서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을 교체한다는 연관성이 없죠. 두 문장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안문단과의 연관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 문단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현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앞에 뭐가 나왔어?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체크해야죠. 이 문제는 빼먹었다고 까먹으면 안 된다 얘들아. 수정 전후 비교하는 문제야. 수정 전후 비교하는 거 뭐라 그랬어? 달라진 거 찾으라 그랬지? 그거 하면 돼. 알겠어? 그리고 제시된 방안에 뭐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추가한다? 판단의 처우가 줄 수 있다.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 맞는 말이 될 거고. 역사적 인물의 사례 다윈 나왔죠? 근거로 추가하는 거 어때? 추가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나머지 분석 되실 겁니다. 됐죠? 오늘 마지막 파트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갈게요. 빠르게 갑시다. 발표입니다. 발표. 물음표 나왔네. 그리고 구분 안 한다. 인용표시 나왔네. 괄호 나왔네. 됐죠? 괄호 나왔네. 질문 나왔네. 괄호 나왔네. 작은 따옴표 나왔네. 물음표 나왔네. 큰 따옴표 나왔네. 라는 말. 괄호 나왔네. 물음표 나왔네. 괄호 나왔네. 괄호 나왔네. 물음표 나왔네. 작은 따옴표 나왔네. 물음표 나왔네. 됐죠? 제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문단 표시 해야 돼. 문단 표시는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찾는 거지. 제가 문단 표시 해야 돼 하면 좋죠. 한눈에 들어오긴 하니까.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입부, 용어 개념 설명, 화제 제시. 여기는 스킬 적용할 필요도 없이 도입부를 줬네요. 도입부라고. 2번, 수업 시간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 동기, 전문가 말 인용, 신뢰도, 질문, 반응 확인, 추가 정보 제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 확인 마무리. 상식 갑니다. 도입부 나왔죠? 마무리, 아이고, 아, 좀 미안해. 내가 이래. 마무리지. 이게 어디야? 상식. 논리. 마지막. 됐어? 그리고 주제 선정의 동기. 동기라고 하는 건 글을 왜 썼는가지. 그럼 얘 적용해. 상식. 논리적으로 어디야? 도입부. 됐어? 4번 스킬 적용해. 뭐야? 괄호 확인. 그 다음에 앞, 뒤, 문맥, 밥. 3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인용 뭐 스킬이지. 따옴표. 그리고 뭐 인용 표시, 인용 도서 표시 등등등. 그럼 1번은 스킬 적용하는 문제네요. 그죠? 첫 번째 문단을 제가 안 읽었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탈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 며칠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로 선정했어요. 됐어요? 그럼 얘들아, 이어서 볼까? 발표를 준비하던 중에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잘 봐. 며칠 전에 저는 세계 여러 나라 탈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지.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그럼 이 개인적인 경험이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된 거고, 이거 좀 헷갈렸을 거야. 발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 건 뭐야? 국어 시간에 경험이지. 얘가 수업이야. 그러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아니라 이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준비에 도움이 된 거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됐어요? 용어 개념 설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1문단과 2문단 보라 그랬지. 도입부. 없어요. 훑어봐도 없어.
꼼꼼히 읽어야 돼? 아니어도 된다고. 전문가 말을 인용한다. 그럼 인용표지 체크해놨지. 얘들아 맞아? 근데 인용표시를 보면 이 큰 따옴표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라는 말이라고 나오지 전문가 이름 안 나와요. 틀려요. 5번 마지막 부분 갈까요? 보이시죠?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질문 던졌지? 맞아? 그리고 위에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해하여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주제로 탐구해 볼 거예요. 나 이거 할 거야. 너네 조사해봐. 안녕. 이해도 확인해요? 안 하죠. 몇 번? 4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글은요,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시간 단축의 지름길. 스킬. 또 가자. 자료입니다. 얘들아, 자료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화면 3.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화면 4.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화면 1. 그건 뒤를 봐야겠네. 화면 2. 마찬가지 뒤를 봐야겠네. 그죠? 그러면 A 보세요. 1, 2, 3이지. 그럼 1은 2는 장수관우 탈입니다. 1은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입니다. 3은 아프리카 탈입니다. 라고 말하지. 그럼 이 A라고 하는 건 결국 형태를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탈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면 각각의 탈 소개하기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맞는 말이니까 앞에만 보면 돼. 근데 인상적이었던 순서라고 하는 건 대충 봐도 아니고요. 그죠?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 아니죠. 표현된 선의 유사성? 선의 유사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뭐 곡선 직선 나오네. 근데 화면 이에는 직선 곡선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선? 안 나오네? 1은요?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하위탈입니다. 단순한 얼굴형, 뭐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선이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이 나오더라도 유사성이 있다, 같은 말,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없으니까 5번도 아니고. 색채 볼까요? 단순하게 화면 3만 보세요. 색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틀린 거야. 존나 몇 번? 2번. 이렇게 풀면 돼. 화면 4까지 볼 필요가 없다고. 결국 하나가 끝날 거고 여기서 분석이 안 됐을 때 B를 들어가시면 화면 4를 보시면 보라색깔 형광펜 보세요.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한 왼쪽 탈. 그럼 왼쪽 이거죠.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 이거죠.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탐구해야 할 겁니다. 라고 나온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명시해놨어. 단순해. 복잡해. 정답 몇 번? 복잡성. 끝난다고. 됐죠? 다음 넘어가 3번 볼게요.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그럼 듣는 중이네. 됐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게요. 저는 저탈이 하위탈인 줄 알았는데 하위탈의 한 종류였구나.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획득했네. 양반탈 말고 다른 탈도 설명해 주겠지? 들으며 떠올렸기 때문에 얘는 다음 내용을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지. 아, 다른 것도 설명해 주겠지?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이. 나도 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볼게요. 나도 관우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 관우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 얘들아? 배경지식 활용하는 거지. 여기서 말한 배경지식은 경험도 들어간다. 근데 문법을 좀 하거나 문맥을 파악 잘하는 분은 팁. 나도. 이 도라고 하는 보조사는 누군가랑 공감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게 도라는 보조사야. 그럼 이 도라고 하는 보조사의 의미를 알고 있어도 되고 나도 그 박물관에서 봤는데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 결국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셔도 공감한다, 동의한다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 모양에 대해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건 끝부분에 들었네. 그럼 결국 추가로 내가 무엇을 할지 또는 추가 학습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 1번 볼게요. 발표 내용을 예측하면 능동적으로 듣고 있다, 예측하고 있지? 예측하면 능동적이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애들아 궁금증 나왔어? 안 나왔지? 잘 봐. 설명해 주겠지라고 하는 건 이후 내용을 예측하는 거지 발표를 들으면서 갖게 된 의문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 없어요. 물음표 나왔으니까 의문이라고 보면 안 돼. 발표자가 탐구한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죠. 관련의 경험 떠올리고 있고 공감하죠. 새로운 정보 활용하고 있고 기존 정보를 수정하며 듣고 있죠. 맞는 말. 다음 문제는 몇 번으로 갈 거냐면 8번 문제 갈 거예요. 가보자.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말하는 뭐냐면 장문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매체예요. 그러면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네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 문제는 제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문 맥락이 나오는 이 문제가 좀 특이하게 출제된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스킬 스킬 스킬이라고 했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질문하실까봐 같이 보려고 했고, 이런 거는 지문 분석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출제됐던 해에 1번부터 3번을 굉장히 쉽게 출제한 거야. 실제로 정답률도 나쁘지 않았고. 됐죠? 한번 보자. 가. 영월 영일. 얘들아 여기도 단서 찾아야 돼. 영월 영일이라고 적는 글의 형식은 상식적으로 뭐밖에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그럼 일기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지. 맞아? 여기가 됐어? 그럼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같이 볼게.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대. 경험이네요. 특강을 통해 PVC가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것과 많은 물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네요. 제가 적는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통에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PVC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 내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었다니 나 때문에 안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나랑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의논했대요. 됐어요? 나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모네모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그랬더니 일기라고 하는 개인에서 갑자기 환경 동아리 학생으로 확대되었어.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귀사에서 제조하는 필통에 대해 뭐하기 위해서 건의하려고. 잘 보세요. 귀사라고 하는 건 결국 회사가 될 거야. 뭐 하는 회사야? 읽었던 거 보시면 필통 제작 회사야. 됐어? 그리고 건의. 건의라고 하는 게 새롭게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부분이 될 텐데, 이 건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건의는 항상 문제를 지적을 해 일단.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같이 언급을 해주는데, 이 해결 방안에는 또 뭐도 들어가냐면 뭐 실현 가능성이나 기대되는 효과까지 제시가 돼. 그래야 상대방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설득할 수 있으니까. 건의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가 따라줬으면 좋겠어가 된다고. 그래서 건의문이 나오면 항상 문제의 원인 분석하시고요. 이거 유형 분석해드리는 거예요. 화법의 실제 뭐 이런 거 유형 분석.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건의하는 사람을 건의자라고 하고 건의받는 사람을 피건이죠? 아, 피건이자라는 말이 있었나 모르겠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의견이 충돌되는 가운데 쟁점이 있겠지. 쟁점 파악하셔야 되고. 쟁점 파악하셔야 되고. 3번,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해결 방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현 가능성, 실현이 됐을 때 어떤 게 좋은지.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문제를 지적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공감해주는 표현들도 사용할 거야. 건의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공감해주고 싶다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로 갈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단 구분하면서 외우셨을 것 같아서 가와나 가의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가에서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나왔어 얘들아? 형광펜으로 밑줄 칠게. 동아리 친구들이 되겠죠. 나의 글쓰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1번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맞는 말이 되겠죠. 1번은 맞는 말 됐어요? 이어서 갈게요. 왜냐면 동아리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생들, 동아리 학생들로 확대됐잖아. 2번 가에서 언급한 개인의 경험이 동기가 됐지. 특강에서 듣고 필통 이런 것들. 나의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글쓰기. 얘들아,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글쓰기 같은 말.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보면 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은 문제 해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2번도 맞는 말이라고 하겠지. 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도와드리면, 일단 개인과 개인의 대화가 아니라 동아리라고 하는 집단과 필통을 만드는 회사와의 대화니까 사회적일 거고, 건의문은 결국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의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문제 해결의 글씨가 맞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여기선 가가 중요하겠네. 가는 뭐였어? 일기였어.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 얘들아, 너는 일기 쓸 때 누가 볼지 알고 분석하면서 써? 정답 3번 됐어?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딱 두 문제 남았네. 좀만 더 고생합시다. 보기는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정 의견이다. 같은 말. 고쳐쓰기 스킬 적용.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추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초고에서는 너가 처음 쓴 글은 건의 내용을 언급한 다음에 읽어준 거에 감사한다고 마무리했잖아. 그런데 잠깐만 얘들아, 30초만. 미안해. 그런데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전 건의 내용을 언급한 다음에 건의가 받아들였을 때,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야.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걷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의 조건은 다 필요 없어요. 이 A 하나입니다. 소비자의 이익도 나와야 돼. 기업의 이익도 나와야 돼.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소비자의 이익도 나오고 그리고 기업의 이익도 나오는 것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재질을 계산한다면 소비자는 질 높은 PVC 제품을 기회한다? 얘들아, PVC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데 뭔 연관성이 있냐? 그럼 이거는 뭐 A 조건 적용할 필요도 없이 틀린 거고, 계산한다면 소비자는 귀사의 제품을 선택하면서 자원 재활용에 동참. 그럼 얘는 소비자 측면의 긍정, 재활용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플라스틱이 줄어든다? 얘는 기업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지. 그럼 뒤에 게 틀렸으니까 2번 틀렸고. 3번 재질을 계산한다면 귀사처럼 환경을 보호하는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나니까 소비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제품 선택. 이거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긍정인데 얘들아, 바보라고는 표현 죄송해요. 상식적으로 귀사처럼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이게 귀사의 이익이야? 아니지.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물량이 다른 회사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겠죠. 4번 재질을 계산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이익. 계산하지 않는다면, 이건 계산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죠.
귀사의 환경오염에 부담이 돌아올 것인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 측이 이익이 없죠? 정답 5번 됐어? 소비자는 만족감, 귀사는 신뢰감, 매출 증가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작성한 후 초구하러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나오면 뭐하라 그랬어 얘들아. 계속 말한다. 자료의 핵심을 분석해라. 2번 1번부터 5번까지를 선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 선지의 타당성 평가를 해라. 그리고 장문 상황과 합치 같은 말 적절성 기준으로 접근을 해라. 옳지 않은 거. 논문자료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긍정 플러스 재활용을 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 부분 부정. 플라스틱은 성분에 따라 PVC, PP, PET로 나뉘는데 염화 비닐의 주성분인 PVC는 질겨 깨지지 않는다. 얘는 장점. 그런데 인체에 유해하다. 단점. 이에 비해 식품용기, 화학용품 등에 사용되는 PP나 음료병 등에 사용되는 PET는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인체에 유해함이 적다라고 말하는 거지. PET 됐어? 통계자료 보자.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얘들아 팁. 순위 가장 많은 사용량을 사용하는 순위 그리고 가장 급등하거나 급락한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해갔어요? 급등한 나라나 급락한 나라. 그럼 단적으로 보자. 급등한 나라의 그래프는 별 표시가 들어있는 어디에 체코죠. 그래프가 팍팍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됐어? 그리고 순위 같은 경우에도 체코가 2015년에 이스라엘을 잡았잖아. 순위의 변동이 있을 정도로 급등이 될 거고 급락은 좀 비교적 없을 거고요. 그래서 순위랑 그리고 급등 급락 정도는 파악해놓으면 좋아. 다 보고서 자료는 재활용 정도. 그럼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사용량을 좀 줄이자라고 말하겠네. 장문 상황을 놓고 본다면요. 그죠? 네, 1번 갈게요. 기억 달을 참고해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지질이지만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라고 수정해야 되겠군. 이거 읽어보시면 맞는 말이라고 찾으실 거예요. 니은의 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면 가격과 공정성 면에서 유리하며 즐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가해야 되겠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어필을 해야 건의가 잘 된다라고 했잖아. 일정 부분 이번도 맞는 말 내용 읽어보셨을 테니까. 3번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양은 그 우리나라가 어디냐면 시커먼 거지. 여기야. 2009년 2015년에 기간 중 3위에 해당한 건 많고 그러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 3위입니다. 많고 증가율이 높다. 이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로 급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증가율이 높은 건 어디야 얘들아? 체코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최고점, 중간점, 급등,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쉽게 쉽게 풀 겁니다. 아래 나와 있는 내용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수업 영상을 하나로 쭉 그냥 붙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귀찮을까봐 수업 영상을 한 번에 쭉 붙였으니까 오늘 강의도 꼼꼼히 잘 들으시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똑같이 30문제 푸시고 오늘처럼 해설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적용이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면 수업이 돼서 저랑 같이 얼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킬 적용하는 연습하세요. 오늘까지 안 했던 거는 뭐 미리 풀어놓은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겠지만 다음 주 건 스킬 적용하면서 풀어봐. 알겠지? 한 회차 정도는 무조건. 고생하셨습니다.